예, 이번 시간에 이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거기 한번 보세요. 183쪽에 보시면 뭐 재무상태표, 그죠?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합니다. 주석. 예, 그걸 아셔야 되고. 그 아래 뭐 한계점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재무제표 중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현금흐름표죠. 그죠? 현금흐름표. 우리 재무제표에서 시험에 나왔다 하면 현금흐름표입니다. 그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거는 이제 결국 여기에 나온다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이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작성하는 게 재무상태표. 수입, 비용과 작성하는 것이 이제 손익계산서니까. 그죠? 자본변동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현금흐름표 이 핵심이죠. 여기서는. 자, 184쪽에 보시면은 그 작성 기준. 그죠? 공정한 표시, 그리고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 계속 기업, 그리고 발생 기준, 중요성과 통합 표시,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죠? 보급 인도. 요런 건 이제 우리가 요약집이니까 요런 키에 나와 있는 요런 건 이제 요런 거는 기본서를 좀 보셔야 돼요. 알겠죠? 요 우리가 기본서를 꼭 보셔야 될 거는 재무제표 요 부분하고 요거 있죠. 그죠? 요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부분에 있던 거죠. 재무회계 개념 체계 있죠. 요거 두 개. 알겠죠? 요거는 기본서를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요거는 왜냐면 너무 요약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예, 보시면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85쪽에 보시면은 그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죠? 뭐,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대체대조표니까 자산, 부채, 자본이다. 손익계산서는 수입, 비용에 대한 나타내는 거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이다. 그죠? 넘기세요. 핵심이 현금흐름표죠. 그죠? 현금흐름표. 우리가 이제 이 재무제표에서는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현금흐름표다. 현금 흐름표 하면 여기서 이제 첫째, 그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이제, 요 현금의 흐름이 나타나죠.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1월 1일에 있던 현금이 100원 있었다. 그죠? 그럼 이게 우리가 12월 말에 보니까 이 현금이 50원 들어오고 이게 30원 나갔다. 그죠? 그래서 현금이 지금 120원이다. 있죠.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거 현금이 들어왔다. 현금이 유입이죠. 유출. 요거죠. 요게 왜 들어왔는지, 왜 나갔는지를 나타내는 게 영업활동. 그리고 또 무슨 활동? 그렇죠. 투자활동. 또 뭐가 있죠? 예, 재무활동 있다, 그죠? 이랬잖아, 그죠? 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죠? 요거 세 가지. 요거는 작성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죠? 직접법과 간접법. 그런데 실무에서는 우리가 거의 하는 이거죠, 그죠? 간접법이죠. 그 법에서는 이걸 권장합니다. 직접법을 권장하고. 물론 둘다 인정됩니다. 그죠? 둘다 인정하는 방법이다. 예. 영업활동은 그죠? 투자활동, 재무활동인데 요거는 자산이잖아.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투자활동이고 요거는 부채와 자본이다. 그죠? 재무활동은 부채와 자본이고 요거는 수익과 비용이죠. 수익과 비용. 그런데 여기서 그죠? 요게 자산인데 영업활동 되는 게 있다 그랬죠. 부채 중에서도 영업활동 있다 그죠? 자산과 부채. 요걸 기억하자 그랬죠.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그 재고자산, 선급금, 선수금. 그죠? 예. 선급금, 선수금. 아시죠? 그죠? 매출채권, 매입채무. 그리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리고 단기 손익 금융자산, 그죠? 요게, 바로 요게 들어가는 거잖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고자산, 선급금, 선수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그리고 선거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당기손익, 금융자산. 그죠? 예, 아시겠죠? 요거. 그 외에는 모두 투자활동. 그 외에는 모두 재무활동. 알았죠? 요것도 영업활동이에요. 구분하는 거. 현금흐름표고. 다음에 이제 요 현금 기준에서.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다. 그죠? 이렇게. 예, 이익이죠. 현금 기준 이익이 100원인데 요 얼마냐 이런 물어본다. 그죠? 이렇게.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그게 들어가는 거. 그죠? 요게.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이 있다 그죠? 자산의 증가는 어떻게 하고 플러스 부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그죠? 자산 증가는 플러스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다 그죠? 반대 요래 간다 그랬죠? 요 합계를 먼저 내고 이렇게 얼마 그죠? 요게 이제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이고, 반대로 이제 여기 갈 때도 마찬가지로 한자 그랬죠. 요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현금 흐름표. 그죠? 알았죠? 현금 흐름표다.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 알겠죠? 요게 계산 문제. 예. 요거 두 가지만 우리 예,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현금 흐름표에 대한 문제는 볼 수가 있죠. 그죠? 요 이제 현금을 하고 나면 이제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분석해서 그거 보세요. 188쪽에 보시면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이제 아래 그거 보시면 해설에 188쪽에 아래 보면 재무비율 분석이 나오죠. 그죠? 유동비율은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당좌비율은 유동부채분의 당좌자산이고 부채비율은 자본분의 자기자본분의 부채비율이고 그리고 자유자본비율은 총자본분의 자기자본이고 그뭐그 아래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총자산 이익률은 총자산분의 이익이고, 자기자본 이익률은 자기자본분의 이익이고, 매출액 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이익이고, 그죠? 매출채권 회전율을 우리 T로 했죠. T계정. 그리고 재무제표 회전율도 마찬가지 T계정이고, 주당 순이익 구하는 거, 그죠?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버리는 거, 그걸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뭐, 외화 환산회계. 이거는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달러를 우리 원화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견 있죠. 적정 의견, 예, 한정 의견, 부정 의견, 의견 거절. 이제, 자, 다음에 확인 체크 문제 1번. 현금 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영업활동이나 현금 흐름을 계산한 경우에 손익계산서에 감안된 항목이 아닌 거. 영업활동 그랬으면 영업활동 하는 거는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미지급 비용은 요 들어가 있죠. 그죠? 요게 미지급 비용이고 처음 손실의 비용이 여기 있잖아. 그죠? 재무자산 여기 있죠? 강가사 여기 있죠? 건물은 자산이고 여기 있잖아. 투자활동. 예. 다음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예, 이건 누구죠? 예, 당연히 경영자다. 그죠?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바로, 예, 3번에 보시면은,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한 가치로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공정한 가치, 맞죠? 그죠? 2번에 기업 성과에 대한 보고서이다. 기업 성과는 손익계산서죠? 그죠? 예. 3번에 일정 기간 동안의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이거 4번에 정답. 1번은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한 가치는 맞는데 우리가 뭐냐면은 여기서 공정한 가치는 시가다 이겁니다. 우리는 뭐냐 하면은 취득 원가와 그죠? 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 그죠? 시가. 그 이제 우리가 공정한 가치 나타내는 뜻은 틀린 말이 아닌데 말하면은 우리가 자산 그 항목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항목은 취득 원가를 나타내고 주식 같은 걸 시가를 나타내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항목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항목, 모든 자산 부채 항목은 했을 때는 틀린 말이죠. 그죠? 모든 자산과 부채의 그 항목, 계정 과목들은 취득 원가로 표시하는 항목도 있고, 시가로 나타나는 항목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가 곧 옳은 거 했을 때, 1번도 옳은 말인데, 그 4번에 보면은 확실히 옳은 게 있죠, 그죠? 일정 시절 재무선택을 하니까 거의 4번이 정답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4번을 답을 보셔야 되겠네, 그죠? 정답, 옳은 거는 4번입니다. 예. 다음 4번에 투자활동이나 현금 흐름이다. 투자활동은 자산이잖아. 자산. 그죠? 이렇게 되어 들어가는 거. 예. 그래서 1번. 4번에 보면 유형자채에다 현금의 지출 투자도 맞죠. 그죠? 예, 그다음에 자산. 매도 가능 자산, 자산이죠. 대여금도 자산이죠. 그죠? 이자 수익은 여기 있잖아. 영업 활동이다. 현금 대여자는 요 대여금 자산이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는 예, 4번은 영업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다음 5번에 보면은 주당이익을 묻습니다. 주당 1주당 이익 얼마냐? 그런데 1월 1일 현재 여기 2만 5천 주가 거래되고 있다. 하고 3월 1일에 1만 2천 주 추가 발행했고, 그죠? 10월 1일에 저 여기 있었네. 10월 1일에 주식 취득했습니다. 그죠? 만 주를 취득했다. 그리고 12월 말에 여기에 와서 1년도 말에 이 65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50만이죠. 그죠? 주당이 얼마고 이게 주식수로 나눠 주면 되겠죠. 이게 주식수.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월화계산 해줘야 되죠, 그죠? 월화계산, 예, 그걸 곱하기, 이게 12분의 10이죠. 요거는 12분의 3이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 하면 얼마죠? 만주가 됩니까? 만주는 더하고, 그죠? 요거 빼야 되죠, 그죠? 쉬운 상황이면 2,500주 빼고, 이렇게. 25,000에다가 요거 더하고, 35,000에다가 요거 빼버리면 얼마죠? 35,000에다가 빼니까 32,000. 500주가 됩니까? 예, 되겠네, 그죠? 요거 나눠주면 되죠? 200원 되겠습니다. 200원, 예, 2번 정답.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종합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죠, 그죠? 331. 예, 331쪽에 가시면은 재무제표 이제 그 기출 문제 나오네, 그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건 모두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재무상태표에 기재한 항목은 무엇인가? 바로 2번이죠. 그죠? 2번. 재무상태표에서는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예. 재무상태표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유동성 배열법도 있고, 우리가, 말하면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죠? 예. 우리가, 유동과 비유동 구분하고, 또 유동성이 큰 거부터 하는 항목. 그죠? 예. 그리고 이걸 혼합하는 방법도 있죠. 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 이거는 손익계산서죠. 그죠? 일정 시점에 재무성 정답. 모든 자산을 보전 공정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했네. 조금 전에 우리 나왔던 것하고 똑같네요. 그죠? 다음 3번 문제입니다. 현금 흐름표. 1번. 일정 시점에 자산을 적, 이거는 재무상태표고, 일정 기간의 수익 비용은 손익계산서죠.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조달된 자금과 사용된 자금, 그죠?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수익과 지출은 현금의 출납장이죠. 자본변동, 이건 자본변동표고. 4번, 현금 흐름표에서 재무활동이나 현금유출과 머리가 먼거 그랬습니다. 현금유출입니다. 그죠? 배당금의 지급, 이거 재무활동 맞네. 그죠? 단기 차입금도 재무활동, 유상감자도 재무활동, 사채도 재무활동, 자유도 재무, 재무활동이네. 그런데, 그럼 모두, 요거는 지금 4번은 모두 재무활동입니다. 그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현금 유출과 거리가 먼 거. 현금 유입을 찾으면 되겠네. 유입. 보니까 배당금 지급해 돈이 나갔죠? 차입금 상환해 돈이 나갔죠? 유상감자 했습니다. 그죠? 예, 자본 감소 있으니까, 예, 주식을 매입했으니까 돈이 나갔겠죠, 그죠? 사채 상환했으니까 사채를 또 상환해서 갚아줬으니까 돈이 나갔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돈이 들어왔죠. 요거는 유입이다. 그죠? 다음 5번. 손익계산 당연히 120만 이기죠. 여기 120만이다. 그죠? 요거 120만 원. 그럼 현금 이거 얼마고 묶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발생 기준에 의한 당연히 120만 원이다. 여기 얼마고? 이게 주어졌잖아, 그죠? 이렇게 쭉 대입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강가상각비는 비용이다. 마이너스. 매수는 자산의 증가죠. 플러스. 매입채무증 부채 증가니까 마이너스죠. 충당금 설정 이건 대손상각비로 봐야 됩니다. 비용 아시겠죠? 비용에 따라서 마이너스 10만 원. 미지가 부채잖아, 그죠? 부채 감소는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 선거금의 증가 그랬습니다. 선거금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됐죠, 그죠? 이렇게. 예, 다 됐네요, 그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고요? 마이너스 65만 원, 75만 원, 85만 원이네. 플러스 마이너스 75만 원. 플러스는 60만 원, 72만 원, 82만 원. 이거 계산하니까 플러스 얼마죠? 7만 원이죠. 이렇게, 그죠? 그, 여기,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얼마에서 7만 원 더 하니까 이거 나왔다. 그죠? 얼마에서 7만 원 더 하니까 이거 나왔네. 7만 빼면 113만 원 되겠어요. 뭐가 잘못됐네, 그죠? 7만 원 계산해도 뭐가 잘못됐을까요? 다시 해볼까요? 강가상각비가 25만 원 마이너스, 그죠? 자산 증가는 60만 원, 40만 원 빼고, 비용 10만 원 빼고, 플러스 12만 원, 10만 원. 계산 뭐 잘못됐습니까? 25만 원에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25, 계속 다시 해볼게요. 마이너스 25만 원, 여러분, 65만 원, 75만 원, 마이너스 75만 원이네. 플러스는 60만 원, 72만 원, 82만 원. 이렇게 되네, 그죠? 플러스 7만 맞는데, 얼마에서 7만 원 빼니까 이거 나왔다. 그죠? 7만 빼면 얼마죠? 113만 원. 뭐가 계산이 잘못됐어요? 아하. 빠져야 되네, 그죠? 미지급금은 뭐죠? 부채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40만 원, 여기 빠져야 되네, 그죠? 요거는 제외, 요건 부채니까 무슨 활동? 재무활동이다, 그죠? 예, 그래서, 그 계속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마이너스 25, 35만 원 되네. 플러스는 60만 원 하고, 82만 원. 47만 원. 그죠? 계산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25만 원 하고 40만 원.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다시 합시다. 예. 강가상 25만 원 맞죠? 그죠? 매수 증가니까 요거는 플러스 60만 원이고. 그다음에 매입채무증가다, 그죠? 매입채무는 부채증가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40만 원이고. 그다음에 대손충당금은 대손상각비 봐야 됩니다. 예, 요거는 대손충당금 설정은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10만 원. 그럼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제외. 예. 선거금은 자산이니까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 10만 원. 계산해 볼까요? 얼마가 되죠? 그 마이너스 25만 원, 65만 원, 75만 원이다, 그죠? 플러스는 60만 원 하고 그러면 70만 원이네. 그 요래하니까 플러스 5만 원 나왔죠. 얼마에서 5만 원 더한 요거 나왔다, 그죠? 이렇게 얼마죠? 115만 원. 아이고, 계산이 막.
제가 자꾸 틀리네, 그죠? 요래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5만이잖아. 내가 플러스 5만 했네, 그죠? 마이너스 5만이죠. 얼마에서 5만원 빼니까 이거 나왔네, 그죠? 125만원, 그죠? 다음 6번에 보면은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소각. 투자 활동은 자산입니다. 자산, 그죠? 자산. 그래서 대여금 자산 맞죠, 그죠? 상공과금 자산도 자산이고 무형 자산도 자산이고 단기 손익금 자산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 그죠? 요건 영업 활동. 기타 포괄금 자산도 자산, 투자 활동입니다. 7번.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여기에 속하지 않는 항목. 그죠? 강화산업의 비용이니까 여기 들어가죠. 들어가고 처분 이익은 수익이니까 여기 들어가잖아. 그죠? 단기손익금자산도 여기 들어가죠. 그죠? 미지급 비용도 여기 들어가죠. 근데 건물의 취득은 자산이죠. 요 투자 활동입니다. 다음 8번 간접법으로 영업활동의 현금을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 옳은 거. 매출 채권에 감소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여기서, 그죠?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죠, 그죠? 다시,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잖아, 그죠? 예, 그런데, 요게 우리가 현금 흐름표일 때는 반대가 되잖아, 그죠? 반대.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야 되죠. 원칙은 이걸 반대로 해보면 헷갈리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고 항상 이렇게 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근데 이렇게 이론 문제로 물어볼 때는 정상적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이론 문제 물어볼 때는 이론적으로 물어볼 때는 자산 증가는 반대로 뭐 해야 된다,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죠? 부채 증가는 반대로 뭐 플러스 해야 되고, 그죠? 수익은 마이너스, 비용은 플러스, 원칙대로 답을 해야 되죠. 우리가 풀이한 거는 변칙입니다. 변칙. 왜? 헷갈리니까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계산해 왔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매출 채권의 감소 그랬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마이너스니까 감소는 뭐죠? 플러스. 맞네, 그죠? 정답 맞습니다. 그럼 2번 보세요. 평가 이익 그랬죠? 수익이죠. 수익은 뭐죠? 마이너스잖아. 그죠? 근데 플러스 한다. 틀렸잖아. 또 3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틀렸고. 4번에 매입청구증 부채 증가입니다. 부채 증가는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인데 뺀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 5번만 미지급 비용의 감소, 부채 감소입니다. 부채 증가가 플러스면 부채 감소는 마이너스 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근데 가산한다 해서 틀렸잖아. 그죠? 예. 다음에 마찬가지 그죠? 9번에 보면은 9번 문제는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은 2,000원이다. 요게 2,000원이다. 요거 얼마고 묻고 있냐, 그죠? 이렇게. 이번 문제는. 그러면은 들어가는 건 똑같다, 그죠? 이렇게. 재고자산의 감소죠. 자산 감소니까 마이너스. 강화상의 비용이죠. 마이너스. 그래서 증가, 자산 증가니까 플러스죠. 예. 처분이 수익이니까 플러스.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250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50이네, 그죠? 요렇게 가면은 2050 되잖아. 그죠? 정답. 이렇게. 다음 10번은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이다. 즉 말해서 유동 비율하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죠. 그죠? 요게 비율인데 요게 1보다 적다 그랬습니다. 1보다 적다. 1보다 적다는 100% 미만, 1보다 적다입니다. 그죠? 1보다 적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4분의 2 이렇게. 1보다 크면 2분의 4. 이렇게 두고 유동 비율을 감소시키는 거래 물어서 이게 적어지는 거 물어보네. 그죠? 예, 보세요. 1번. 건물을 장부 가격 이하로 처분했다. 그러면은 이하로 처분하자면 간단하게 2원짜리를 1원에 팔았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현금 얼마 들어왔을까요? 1원 들어왔겠지. 건물은 2원짜리 나갔잖아. 그죠? 그리고 손실이 1원 생기죠.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산, 지금 이제 유동 자산은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1원 증가됐네. 이게 증가돼 버리잖아. 이렇게. 이거는 비유동 자산이 없지. 이거는 비용이고. 이건 필요 없잖아. 그죠? 요것만.
그러면 전체가 증가되죠. 지금 감소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유가증권을 장외 이상을 팔았다. 그죠? 1원짜리를 2원에 팔았다고 하면 되죠. 그럼 유가증권이라는 이 유가증권 1원짜리를 2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보고 현금이 2원 들어왔다. 이거죠. 그죠? 그럼 유동자산은 요거하고 요기잖아. 이건 수익이니까. 결과적으로 1원이 증가되는 거죠. 전체가 늘어나 버린다. 그죠? 증가. 단기음을 만개 현금으로 상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기음이죠. 그죠? 단기음. 단기음을 현금으로 상환했으니까, 단기음을 현금으로 만개 상환했다는 거는, 요거는 지급음이겠죠. 그죠? 지급음. 부채를 상환했으니까. 그죠? 갚았다. 현금 나갔다. 그 여기서 보면, 유동부채, 요게 유동자산이고, 여기 유동부채잖아. 이런 식이라면은 부채가 이러니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했죠. 그죠? 이런 감소했네. 감소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1이 되고 3이 되니까 4분의 2가 3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감소된 거죠. 정답. 그죠? 3번이 정답이다. 알겠죠? 그리고 4번에 보면 현금으로 차입했다. 그죠? 돈을 빌려왔죠. 현금 들어왔잖아. 보세요. 현금 1원이 들어왔다. 차입금 1원이다. 그죠? 여기 없는 상태에서 보세요. 그러면은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했잖아. 그 이런 식 증가했죠. 그죠? 이렇게. 그럼 3원이 되고 5원이 되어버리면은 4분의 2가 5분의 3이 되었으니까 증가된 거죠. 5번에 보면은, 5번은 장기금을 발행하고 현금 빌려왔다. 그죠? 현금을 빌려왔는데 이거는 장기 차입금이 되어버려요.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죠. 현금만 이런 들어왔다. 이게 이런만 들어왔잖아. 전체가 증가되는 거죠. 이렇게. 11번. 그 11번 문제에서는 유동 비율이 200%다. 그죠? 이게 200%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200%. 그 이게 200%면 2분의 4. 두 배다. 이 말이죠. 그죠? 200%고. 당좌 비율을 그랬네. 그 당좌 비율을 하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이다. 이게 100% 그랬으니까 뭐 4분의 4다. 2분의 1 해도 되고. 요거 차이가 뭐라 그랬죠? 요거 차이가. 그죠? 여기에는 재고 자산 들어가죠. 여기는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 재고 자산에 빠진 게 요거다.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래가 상품을 구입하고 그 반액은 단기금 상품을 양도하고 나머지는 외상했다. 외상 매입금. 2원이고 1원이고 1원이다. 그죠? 이렇게. 이래 두고 나면은 되죠. 그죠? 자, 보세요. 유동자산은 요거하고 하나밖에 요거 있네. 그죠? 유동자산. 그죠? 2원과 1원이니까 결국 1원이잖아. 1원이 증가했고. 그렇죠? 유동부채가 1원 증가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5원이 되고 3원이 되니까 2분의 4가 3분의 5가 된 거, 감소가 된 거죠. 다음에 이번에는 볼게 보세요. 당좌자산은 이게 안 들어가잖아. 그죠? 요것만 들어가죠. 요게 감소했잖아. 감소하고 요게 1원 증가했네. 그죠? 이렇게. 3원이 되고 이게 5가 되네. 5분의 3. 4분의 4가 5분의 3이 되네. 이것도 감소가 됐네요. 둘 다 감소, 감소. 그죠?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답이 되어버립니다.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이 과대됐다. 그죠? 과대해서 유동비율. 기말 재고자산, 이게 유동비율이잖아. 기말 재고, 이게 커져버린다. 이거죠. 이게 커지면 이 전체가 커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부채 비율은 그렇습니다. 부채라는 거는 자본분의 부채잖아. 그죠? 자, 자산이 커지면은 자본도 커지죠. 이게 커져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그럼 이 전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그죠? 예. 다시. 유동, 요거, 부채, 요거, 그죠? 예. 우리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 비율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 자산. 기말 재원 상품이죠. 그죠? 이게 커지니까 이게 진짜 커지잖아. 그죠? 자산이 커지면 이게 자본이 커져버리죠. 이게 커지면 이 전체는 못해죠. 작아지죠. 그죠? 요런 현상. 알겠죠? 이걸 우리는, 말하면은, 이게, 이래입니다. 우리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잖아. 그죠? 자산이 10원이고 부채가 3원이고 자본이 7원이다. 이게 커져 버립니다. 자산이 커져. 이게 커져. 이게 11원 되면 이게 3원 그대로 있으면 이게 얼마 8원 돼 버리잖아. 그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겠죠. 그죠? 이게 커지면 이거는 작아지죠. 그죠? 부채가 커지면 자본은 작아지고 자산이 커지면 이게 커져 버리잖아. 이런 현상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조금 더 쉬, 한번더 쉬었다가 예, 뒤 회계 재무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